안녕하세요. 밴쿠버 써니입니다. 아들 집 화단에 지금 맥수와 둘이 나와 있습니다. 화단에 여러 종류의 꽃들이 피었어요. 작년에 맥스가 다 망쳐놓은 이 꽃도 새싹 나와서 꽃이 피었어요. 이 작은 단풍나무는 싹이 나서 큰 겁니다. 그걸 왜 또 여기까지 가지고 나왔어, 맥스야? 에이. 맥스가 연약한 저 꽃을 건드리려고 했어요. 피 흐르는 심장이라는 의미의 블리딩 하트라는 꽃입니다. 새로 나온 단풍나무 작은 새싹들이 몇 개가 보입니다. 맥스가 주방 카운터에서 토마토 케첩 빈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맥스가 카운터에 있는 물건들을 내릴 만큼 키가 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자몽년입니다. 케첩병을 핥으면서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백목년이 먼저 피고 약간 뒤따라서 자몽년이 핍니다. 지금 꽃잎이 많이 떨어졌어요. 맥스 반응을 보니 아마 다람쥐가 지나갔나 봅니다. 이것도 맥스가 작년에 다 뜯어놨던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